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참혹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악의가 있고 없고가 사실... 악이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악의가 있고 없고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악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서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끔찍하죠. 아.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원활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양념처럼 하는 말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거짓말의 범주로 놓는다면 그것은 진짜 필수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없으면은 진짜 아, 오늘 아침 뭐 상상해 보세요. 좋은 만약에... 아침이에요. 부터 안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지. 안 나오지. 말인 거야. 소개팅을 나갔어. 거짓말 못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소리였어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맞아요. 네, 뭔가 상처뿐인 그런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팩터들이 기타에다가 해 주는 많은 역할들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의 범주가 아닌가? 아, 근데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뭔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쁘게 보일 수 있고. 맞아요. 어. 바디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그 아, 진짜 거짓말 제대로 된 거짓말쟁이 장난 아니죠.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못 써.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거짓말이라는 게 뭐 이제 거짓말이라는 뭐 나쁜 어감이 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예의를 갖춘 어떤 그냥 그냥 하는 말, 의뢰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관계 굉장히 좀 유날유자 양념이 아닌가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거짓말이 없다 그러면. 이누 씨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요? 정말. 아, 저, 아, 예. 그렇죠. 네. 아유, 저, 아유, 제가 거짓말 못하면은 아유, 이미 벌써 사회생활 끝났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뭐 가정을 해가지고 뭐 입에서 그냥 생각하는 말이 그냥 입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옥 같은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뭐 이펙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선의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좋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줌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굉장히 또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아주 이런 양질의 그런 좀 작은 멀티 이펙터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위해서 나온 멀티 이펙터 프로세서 A1-4 그리고 A1-X4 이 둘 중에 A1-4 모델을 갖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페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17만 5천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모델이 요 모델이 175,000원 그리고 페달 있는 모델이 20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페달 값이 한 3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페달을 좀 요긴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달 있는 걸로 가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는 요 기본 기능에 충실한 A1-4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은 본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아답터가 있어요. 마이크 앰프죠. 마이크 앰프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6개가 들어있는데 AA 배터리 6개가 왜 들어있냐면 여기에 4개 그리고 이 마이크 프리앰프에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기능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인 그냥 멀티 그런 이펙터로서의 다양한 이펙터를 가지고 있는 건 뭐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루프 기능과 그리고 리듬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좀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격이 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비싸게 나와 있는 멀티 이펙터들도 많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바디레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 보드 짰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 막 100만원 막 이렇게 효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나는 어쿠스틱 기타로 뭔가 어떤 식으로 이펙팅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그냥 그런 좀 디지털화된 것들로 연습을 좀 해보고 맛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문용으로 들어가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저것 만져보시고 그렇죠. 나는 딜레이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버브는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컴프는 꼭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좀 맛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뭐 페달을 보드를 짜시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냥 교두보처럼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최종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연장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거나 할 때 이걸 최종 이펙터로 쓰기에는 약간 다소 좀 아쉬운 그렇죠.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프리셋이 50개가 있어요. 5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 누르면 10에서부터 19까지 그리고 20, 30, 40 50 누르면 여기 50은 MPT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프리셋? 여기서부터 프리셋 10개를 더 만드실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발로 밟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손으로 하실 땐 요 버튼만 눌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으로 넘어갔죠. 요렇게. 네. 그리고 요렇게 두 개 다 누르면은 뭐 대부분의 이펙터들이 그렇듯이 튠. 네, 튜너 기능이 나오게 되고요. 사운드로 아 지금 네. 리뷰하고 있는 기타는 콜트고요. 네. 루스 LE. 네. 루체. 네. 루체. 네. 그렇습니다. 루체 LE.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여기 로우, 미들, 하이의 3밴드 이퀄라이저랑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 간단하게 만져놓으시고 저희가 이게 로우가 좀 세더라고요. PA에다 연결해놓으면.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중립인데 로우만 살짝 깠습니다. 로우 다 까면 이 정도로 없어져요. 마이너스 50까지 줄 수 있는데 이름 너무 없고 0으로 해놓으면 조금 벙벙거려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요게 기본 세팅에다가 이펙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패치에서 지금 요렇게 이쪽 스톤박스 에디트 메모리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컴프레서가 들어가 있고 EQ가 들어가 있고 플레이트 리버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본 D28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D28에서의 이 3밴드 이퀄라이저와 게인 조절하실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하면은 이제 EQ를 빼거나 네. 이펙터를 그냥 네, 리버브를 빼거나 이게 푸스 스위치를 한 개씩 빼는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세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립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쉽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트 리버브를 여기서 뭐 디테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리버브 양 훨씬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아까 EQ, EQ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컴프 조절하실 수 있고 컴프에서 뭐 드라이브를 많이 준다든가 컴프에서 볼륨 뭐 하이를 더 준다거나 어떤 느낌으로 만지는지 아시겠죠? 직관적이네요. 네, 네, 바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 J45. 이거 뭐 누가 봐도 깁슨의 J45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J45 기본에다가 렉타입의 컴프레서, EQ, 홀리버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펙터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쭉쭉쭉 가볼게요. 그 다음 거는 네. 자, 요건 에릭 크랩턴의 언플러그드 사운드를 네.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EQ 컴프 딜레이 리버브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컨츄리 전보네요. 빈티지 싱어 이건 이제 보컬 뒤에다 깔아놓기 좋은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EQ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뭐 딱히 근데 뭐 대단히 뭘 해놓지는 않았네요. 여기서 미드를 더 뺀다 이러면 더더욱이나 백보컬 그렇죠. 네, 스트로크 좀 볼까요? 네. 미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보컬 자리를 잡아먹는데 그렇죠. 미드를 빼주면은 보컬이 들어갈 자리가 탁 빠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싱어. 자, 그 다음에 나일론. 네, 레조네이터.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 트레몰로가 살짝 들어간 느낌. 어? 이거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어쿠스틱 기타 베리에이션이네. 그거네요. 그다음에 12현 기타. 코러스 살짝 걸어서. 그다음에 뭐 딜레이, 그다음에 하드 컴프. 네. 80년대 코러스. 라디오. 재밌다.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만하죠. 이런 톤을 만드는 데서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데 딱 오셔갖고 이거를 아, 이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얘가 다네요. 얘 그렇습니다. 페이즈도 있죠. 딜레이 리버브 루퍼. 오우 난리 났네요. 자, 그 다음은 듀크. 디폴트 톤으로 오면서 아하. 여러분들이 톤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 기능 한번 볼게요. 리듬 기능 뭐 대단한 기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리듬 사운드 이렇게 리듬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리듬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듬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컨트리 1으로 저희가 해놨는데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BPM을 바로바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주해보시죠. 그렇죠? 이게 리듬 볼륨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리듬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패턴을 바꿔볼까요? 블루스도 있고요. 셔플도 있고 보사노바 있고요. 재즈. 맞네. 맞네. 네. 은근히 사운드도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보면은 브러쉬 사운드까지 잘 내주고 그냥 일반 8비트도 있고요. 16비트. 오 브러쉬 하네. 펑. 많다 생각보다. 퓨전. 난리 났네 지금 막. 재즈 펑크. 팝 있고요. 모타운 있어요. 모타운. 디스코. 삼바. 뭐 다 있다. 다 있네. 살사. 큐반도 있고요. 젬베. 레게. 로우파이. 그만해. 왜 이렇게 많아. 그만 나와. 엄청 많네.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내 트리플렛도 있어요. 오. 그리고 지금 뭐 BPM을 지금 건들지도 않고 이것만 보고 있는데도 왈츠도 있고요. 4분의 5박자 있어. 이거 그 눈다 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2 3 4 5 1 2 3 4 5 눈다 대다 눈다. 네, 테이크 5 가능하고요. 진짜 별게 다 있네 진짜. 자, 여기까지 왔어요. 4분의 5까지 좀 끝난 겁니다. 야, 이 진짜 많아. 애초에 그냥 메트로놈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서 리듬도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자. 스탑. 자, 그 다음에 루퍼 기능이 있어요. 루퍼 기능은 저희가 아까 하나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있어요? 꽉 누르면 다 지워졌나봐. 자, 해보세요. 으당땅땅땅땅땅 대충 녹음하고 끄고 헐라 저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스탑 됐잖아요. 그 다음에 클리어는 이게 꾹 눌러서 이렇게 지우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원, 투, 쓰리, 포. 더빙할 수 있어요. 치세요. 네. 아. 로봇 더빙 또 되고요. 자, 그만. 네. 루퍼 기능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옥스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 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직접 그 위에다 얹어서 연주를 하실 수도 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 생각보다 아까 들어보니까 이 음원 그 재생 음질. 예, 음질이 괜찮더라고요.
전에 작업한 CJ 오쇼핑의 꽃보다 여행이라는 여행 홈쇼핑의 타이틀 네, CM송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참고로 온오프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인풋에다 잭 꽂으면 바로 구동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마이크를 꽂아놨는데 마이크에는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쪽에 AA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온오프가 있는데 이쪽에 48V 있잖아요. 이 팬텀 파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덴서도 끼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컨덴서가 아닌 이런 다이나믹 할 때 48V로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온 하시고 48V 이거 두 단계로 있다는 거 무조건 끝까지 올리시면 안 되고요. 다이나믹은 볼륨인가요? 네. 다이나믹은 여기다가 가운데 온에다 해주시고 컨덴서는 이쪽 48V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게인에다가 이렇게 바로 볼륨 조정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까지 조정이 되고요. 이게 아까 우리 했었던 기본 AGT28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J45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다 갔다가도 그냥 기타에서 나왔던 그런 톤과 비슷하게 보컬 이펙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요거 상당히 뭐 효과적인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두 개를 같이 쓰겠다 그럼 뭐 이거 이펙팅을 나눠서 할 수는 없겠지만 Y잭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이거 꽂고 네, 기타도 꽂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냐마는 마이크 기능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 거의 다 알아봤어요 지금 저희. 이렇게 해서 175,000원 괜찮죠? 그러니까 뭐 꾹꾹이 하나 값이잖아요 사실은. 꾹꾹이 하나 값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펙터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이펙터들이 가장 좀 주요하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보제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톤들도 꽤 많습니다. 아이디어 좋은 톤들도 많고요. 그래서 리듬 재밌네요. 네, 리듬 재밌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줌이 사실 원래 옛날에도 그런 이런 리듬 트레이너 이런 거 드러머들 사용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다. 선의의 거짓말을 잘하는 브랜드. 오늘 이렇게 줌에 A1-4 같이 보셨고요. 여기에 페달까지 달린 게 A1-X4. 그거는 뭐 여기 페달값 3만원도 추가가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연습용 멀티 이펙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명업쇼터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악의가 담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세상이 좀 참혹해지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의 거짓이 없다면 그것 또한 참혹해지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연습을 하자. 알겠습니다. 네, 저는 17만원에 이거 다 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난한 점수 잘 받아갔습니다. 뭐 기능 자체가 완전히 최종 이펙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 가격대 17만원이라는 가격대에다 놓고 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에는 충분히 돈값을 하고도 남는 그런 연습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A1-4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런 서브 악기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맞아, 기능이 많아가지고. 네,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가성비 좋은 모델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